패션리더님, 안녕하세요. 나라 오바. 나왔다, 오바. 칸초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할수 없이 켰어요. 시간이 영상 보는 걸로 빨리 안 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왜안 나오지, 이게? 돌려. 됐다. 아, 힘들어. 이제 보이시죠? 요 이쁜 거 보이시죠? 오늘은 제가 방울복랑금 분갈이를 할 거예요. 방울복랑금하고 이거 트럼소. 너무 이쁘지 않나요? 노순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 손이 막 떨려. 노주님,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분갈이를 좀 할게요. 트럼소랑. 아, 지금 며칠째 못했어요. 이거 다 분갈이 할 건데. 방울복랑금. 손이 막 떨리죠? 서 있는 게 조금 힘이 들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방울복랑금. 제가 요거 락 구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요거 하고. 예쁘죠? 김용수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비가 와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집 밖에도 못 나가요.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집에서 꼼짝 않고 있었어요. 오늘 요거 앙팡모녀님 어서 오세요. 박명숙님, 어서오세요. 여기 이쁜 거 많죠? 너무 이뻐요. 그쵸? 제가 아침 내 그냥 신랑 밥 해주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비가 오니까. 자꾸 아픈 모습만 보여서 죄송해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분갈이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 깔망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붉은 마사를 이제 분갈이 할게 많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여기 산야초를 사놨어요. 산야초가 뿌리 내리는데 좋다 그래요. 그래서 방울복랑금이 입장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야초로 지금 해가지고 물에 담가놨어요. 하루 정도 담가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쁜 나얼님 어서 오세요. 김종선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1,000명 구독자가 됐죠. 라꼬 사장님도 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요 산초가루, 아니, 산야초, 요거 샀죠? 오늘 분갈이를 그래서 해보려고요. 라꼬 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붉은 마사를 이제 깔고, 그다음에 여기 비빔밥. 비빔밥에 조금 흙이. 김지영님, 어서오세요. 요거 비빔밥 넣고,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을, 흙을, 아니, 화장지를 안 떼서, 자,
여기 손이 자꾸 떨려요. 제 몸이 떨려요. 이해해 주세요. 요거를 보이나요? 여기다가 아, 힘들구만요. 이래서 안 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사냐초를 이걸로 그냥 구울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사장님? 라쿠 사장님?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더 부어야 될것 같죠? 어설픕니다, 오늘은. 너무 내려갔나 봐요. 떨려요, 저 지금. 무지. 글씨가 잘안 보여요. 많이 넣고 잘 자라라고 뿌리 잘 내리고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자란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장님, 여기 라꼬 화분에다가 요거 심었어요. 여기 있는 거다 라꼬예요. 요것만 아니고. 요거는 요것도 다 라꼬예요. 여기다가는 트럼소를 심을 거예요. 트럼소는 그냥 요거 지금 사냐초를 흙에다가 섞어 놨거든요. 라쿠 사장님, 뭔 소리예요? 사장님, 손종남 작가님. 제가 분갈이는 계속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좀 떨려서 그래요. 누가 왔는지 잘안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앙팡모녀님, 잘 보고 배워서 나중에 키우세요. 그리고 요거 조금 넣고, 이거 잔마사를 좀 넣었어요. 트럼소가 화분이 너무 큰가? 화분이 좀큰것 같아. 트럼소 심기, 이게 막 섞여가지고. 에이, 참.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쵸? 그쵸? 조금 깜깜하죠? 불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해놨고. 그렇게 깜깜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다 채워주세요. 아셨죠? 오늘 시간 다 채워야 돼요. 300시간, 250시간. 이렇게 약고 사장님이 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다가 흙을 조금만 더 넣고 이게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식은땀 줄줄 나고. 자, 또 요거 흙을 트럼사 너무 이뻐요. 진짜 부럽죠? 요거를 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면 이렇게 놓고 다안 들어갔네. 됐어요, 됐어요. 화분 더 크면 안 되겠죠? 너무 이쁘죠? 자, 두 개를 했는데 화분이 지금 여기도 라꼬 화분에 지금 흙을 담아 놓은 거 있어요. 또 뭐를 심을까요? 이거는 선물 주신 건데 다육이 농장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멕시코 자이언트 맞나?
맞아요. 멕시코 자이언트.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시켰어요, 제가. 제가 요거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요거는 애플미인인데 물이 요렇게 많이 들었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구매한 건데, 요거는 뭐더라? 레드왁스 군생. 레드왁스 군생이에요. 요거는 녹용금. 녹용금이에요. 요거는 루비네크리스. 여기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요것도 락구화분이에요. 저 락구 부자예요. 아. 잘 심었어요. 자, 노래하는 현이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분갈이에요. 현이님, 요즘에 내가 노래를 많이 못 들어드려서 미안해요. 12분 오셨는데 제가 다 이름을 못 외웠나 봐요. 글씨가 다안 보였어요. 이게 지금 화면을 자동으로 해놨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잘 보이죠? 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냥 산발이로 했어요. 넘어질 것 같아. 잘안 보이죠?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잘 보이죠? 라니님, 다육이 세상 라니님은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서 보세요. 얼마나 목소리도 이쁘고 그런지 몰라요. 진짜 귀여운 동생 같아요. 라니님, 제가 하는 거 어설프죠? 그쵸? 이거 복량금 떨어졌어요. 근데 안 나겠죠? 자. 눈 호강하세요. 너무 이쁘죠? 라쿠 사장님, 이거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이게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 라쿠 사장님, 들어갑니다. 이거 이름 뭐예요? 이웃집 눈퍼렁이님 오셨나? 이웃집 아닌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정성숙님 오셨어요? 글씨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정성숙님 오셨으면은 안녕하세요. 14분 오셨는데? 노래하는 현이님, 노래 좀 부르세요. 저는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노래를 못 부르고. 또, 뭐를 심을까요? 블랙 다이아? 색감 좀 보세요. 색감. 블랙 다이아. 제가 다못 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오신 님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블랙다이아. 요거는 풀분에다 심어야 되겠어요. 풀분에다가 요것도 흙을 요렇게 담아 놓은 게 있어요. 안 보이나요? 요거를 이렇게. 자, 보이시죠? 상에다가 많이 펼쳐놔서 잘 안 보이나 봐요. 요거 블랙다이아. 정성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아까는 인사하는 분들 것만 봐서 반가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블랙다이아 흙을 담아놨어요. 미리 이렇게 하고 굵은 마사를 넣을게요. 굵은 마사. 오늘 분갈이 그냥 대박하네요. 자, 블랙다이에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방울 복랑금이 입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라꾸 사장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산야초를 이렇게 해구서 물에다가 하루 동안 담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저녁에 지금 담가놨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꺼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 그러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또 김나연님 어서오세요. 나이트 미츠 어서오세요. 하이, 반가워요. 주다용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요거 산야초로 요렇게 좀 심으면 뿌리가 잘 난다고 그래요. 요렇게 하시면 잘 된다 그래요. 블랙다이아도 이쁘고 요거 애플미인이에요. 여러분들 인사들 나누세요. 우리 주다용님도 얼마나 귀엽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주다용님하고 저하고 저도 친구처럼 그렇게 한답니다. 주다용님이 저보고 한 살 차이는 친구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분갈이 한 거 이렇게 블랙다이아. 요거는 진지게 했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청키. 청키예요. 아직도 물 안 빠지고 제가 밖에다가 많이 놔뒀었어요. 그리고 또 이쁜 것들 보여드릴게요. 제일 이쁜 거. 제일 이쁜 거. 먼노예요, 먼노. 진짜 이쁘죠? 한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쁜 거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요거 레드 한타지아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릴 때 파랬었죠. 근데 이렇게 물들었어요. 지금 물을 조금 줘야 돼서 비를 마치고 있어요. 오후부터. 너무 이쁘죠? 레드 한타지아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분갈이 한 건데 제가 만든 화분이죠. 금옥, 골드, 골드 청옥이, 골드 금옥. 어때요? 다 이쁘죠?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운 지, 조금씩 키우기 시작한 지 해가지고 올해까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노하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말을 잘 못해서 제가 뭘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맨날 그래서 분갈이만 했죠.
너무 이쁘죠? 달봉맘님, 어서 오세요. 달봉맘님. 고맙습니다. 저 밴드에 가서 모두 오시라 그러세요. 구경 좀 하시라 그러세요. 저기 뭐야. 300시간 채워야 되니까 오셔가지고 구경 좀 하시라 그러세요. 패션 리더님, 올라가서 오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심을 수 있어요. 청옥, 구목. 구목이고, 또 요것도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이쁘죠? 피치스 앤크림인데, 요렇게 이제 군생인데, 요렇게 목질화 되고 있어요. 요거 꽤 오래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1년 넘었구나. 이렇게 이쁘답니다. 만든 화분도 이쁘지만 요거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위에 공중뿌리가. 현영 달봉맘님. 외출 금지예요, 저는. 그쵸? 외출 금지라서 다 놀아야 돼요. 집에서 놀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 팅커벨 그 나방벌레 애벌레가 먹어서 구멍 쑥쑥 난 거 있죠? 요거 다 잘라갖고 이렇게 심었는데 뿌리가 다 내렸고요. 이렇게 이쁘게 됐어요. 팅커벨이에요. 다 잘라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진짜 이거 여름인가? 여름 지나고 가을쯤에 그랬죠? 벌레가 먹어서 다 잘라내고 팅커벨이에요. 잘 키웠죠? 칸초님 잘 키웠죠? 라꼬 사장님 잘 키웠죠? 아, 위에다 마사를 빼내고 사냐초. 예, 알겠습니다. 사냐초를. 네, 그럴게요. 너무 이쁘죠? 물들어서. 지금 밖에다 내놨었거든요. 지금 물 좀 먹이느라고 빗물 먹이고 있어요. 벌레 나빠요. 그리고 이거 이름이 뭐야? 아이고. 요거는 콜로라타예요. 콜로라타 요 두 개를 합식해 놨는데 요 건드리게 해서 빠질라 그래요. 오리 어때요? 제가 만든 거예요. 오리 어때요? 오리예요. 내가 오리라 그랬더니요. 이거 기러기 오리 청둥오리 같다고. 이렇게 이쁘죠? 다육스토리 님도 어서오세요. 제가 분갈이 몇 가지 했어요. 그리고 요거 이쁜 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멀러. 그리고 요거 라쿠 화분에 방울복 남금 산 거요. 분갈이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딱지 안 뗀 거 있어요. 쑥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각봉아 님이 화분 보내시면서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요거는 이미인이고 요거는 오비퍼럼이래요. 요거 오비퍼럼, 요거 이미인, 이렇게 키우신 거래요. 이꽂이로. 그래서 이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요거 어때요? 요것도 알았고잖아요. 매츠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땡큐. 너무 이쁘죠?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잘 심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쁜 거를 주셨어요. 이거 목질화 된 거 보세요. 보실래요? 그쵸? 목질화 됐죠?
모두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에만 계세요. 여기다가 굵은 마사를 놓고.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네.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자, 흙을 갖고 와야 돼요. 다 썼으니까 흙을 퍼와야 되죠. 여기다가 산화초를 섞었어요. 에스라이트도 섞었고요. 에스라이트는 니비즈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잔마사를, 이게 목질하라서 되려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쁘겠죠? 오늘 분갈이 많이 해요. 여기다가 잔마사를 좀 올리고, 손으로 화분 퍼플이에요. 이쁘죠? 이쁘죠? 샘나죠? 수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부자 언니 안녕하세요. 요거 라꼬 화분에다가 이미 선물 받은 거예요. 까꿍아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건데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 이름도 안 뗐네. 여기다가 나뭇잎 화분이에요. 여기다가 오비포럼도 이렇게 이꽂이로 이렇게 키우셨대요. 너무너무 이쁘죠? 난 손이 떨려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구멍이 커요. 구멍이 크니까 깔망을 해야 돼요. 가위 출동. 글씨가 안 보여요. 수언니는 집에 가만히 계세요. 아프니까 어디 나가면 안 돼요. 강주도 심하대요. 강주도 심하대요. 서시의 다육톡톡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나 눈물 날라 그래. 서시님도 오셔서 눈물 날라 그래. 왜 서시님은 저거 안 하세요? 실방? 나 실방하면 좋던데. 재밌어요. 요즘에 몸이 아파서 잘 못 봤어요. 그 전부자 언니. 전부자 언니 안 삐졌죠? 이렇게. 아이고, 좀 커요. 눈물 날라 그러는데 참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구경 다 하세요. 한 시간만 참으세요. 한 시간만 한 30분은 그 저기 다 전부자 언니 밴드에 다 오시라 그러세요. 한 30분 오시면 한 300분 되지 않을까요? 한 시간만 하면. 여기다가 굵은 마사 좀만 넣고요. 그리고 여기는 산야초를 섞었으니까 이렇게 분갈이 다 할 기세예요 지금. 오비퍼럼 우리 애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여기 오면은 다 난리를 쳐서 못 보여드려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저기 조그마한 마사, 소림 마사. 인사들 나누세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내가 전부자 언니처럼 설명을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분갈이만 할게요. 자, 오비포럼 심었는데 이거 어떠세요?
이쁘지요. 서신님, 이거 얼마나 이뻐요? 많이 이쁘지요? 글씨가 다 보이지를 않아요. 각오경님, 어서오세요. 외출 금지라서 저는 병원도 못 갔어요. 어저께 병원 검사 있었는데 병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만 있답니다. 잘했어요, 패션 리더님. 칭찬해요. 칭찬해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트럼소 분갈이 했어요. 그리고 방울복랑금 어떻게 심었냐면요. 굵은 마사 넣고요. 저기 비빔밥 넣고요. 산야초로 심었어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잘 난다고 락구 사장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이렇게 심으면 뿌리도 잘 난대요. 그리고 제가 그 방울복랑금 잎이 다 떨어져서 조언을 구했더니 산야초가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조혜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누세요. 자, 또 제가 또 심을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거를 도대체 어디다 심을까요? 네포트나 되는데 이렇게 립톱스. 립톱스를 어디다 심을까요? 진짜 이거 물 조금 뿌렸는데 조금 통 이거는 통통해졌고요. 이거는 아직 통통 안 해졌어요. 죽은 것도 있고 이거를 다 어디다 심을까요? 낙엽은 큰 거에다가 심을까 봐요. 오늘은 못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심은 거물 뽕뽕이도 해야 되잖아요. 물을 안 갖고 왔네. 요만 집밖에 없네요. 물 뽕뽕. 또 요것도 이렇게 살짝만 할 거예요. 비가 오고 있으니까 트럼소 너무너무 이뻐요. 진짜 진짜요. 요거 방울복랑금 더 위에다 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뿌려야 되겠네. 이렇게 또 이민 너무너무 이쁘지요. 이쁘유.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다음에 뭐를 또 보여드릴까? 아악무예요. 밖에다 지금 내놨다가 들고 왔지요. 저번에 냉해 창문 열어놔서 냉해 요게 조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라냈어요. 요게 그래도 추운데 창문 열어도 고기밖에 안 그랬어요. 조금 이쁘죠? 양미나님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이쁘죠? Nice to meet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또 있어요. 이것도 애플미인인데요. 이것도 군생이에요. 요거 하고, 이게 애플미인이라 그랬나? 이게 애플미인이라 그랬나? 애플미인 같아. 애플미인 같아요. 이미인이 아니고. 그쵸? 근데 이민이라고 써주신 것 같은데. 자, 수원님,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까꿍아 다육동안에.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이름이, 어쭈비니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요거 이름 뭐예요? 이름을 까먹었답니다. 요게 없어졌어요. 이거. 이거 이름 뭐였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하고 같이 한 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기억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까먹었네.
이건 어메이징 그레스가 아니에요. 어, 퓨어 러브. 김은솔 왕언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메이징이 아니고 퓨어 러브. 이름도 어려워 죽겠어요. 이름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보신 분들 또 트럼소 보세요. 여기 트럼소 요거 블랙 다이아 윤세정 TV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왕 언니도 오시라 그래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수 언니 까꿍아 다육동아에 가서 밴드에 가서 얼른 오라 그래요. 아 10명만 오라 그래. 빨리 구경 좀 하라 그래. 오늘 시간 채워야 돼. 빨리 시간 채워야 승인 받아. 오케이. 아 진짜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거 애플민 철면핀님 어서오세요. 철면핀님 어서오세요. 다 이쁘죠?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밖에도 내놓고 지금 4동이에요. 4동 하우스가 4동이에요. 거기다 다 내놨는데 다는 못 내놨어요. 보여드릴게. 이거 좀 말랐네. 좀 말랐네. 조금 말랐어요. 저 이거 화이트 그린인데요. 아직도 분지 중이에요.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요? 느려 터졌어요. 그리고 이거 맵이나 색감이 더 이뻐졌죠? 맵이나도 이렇게 너무 큰 화분에다 심었지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전부자 언니 이거 이쁘지요? 저 이거 계속 언니 계속 이렇게 분지 중이에요. 아직도 왜 그럴까요? 낙구 사장님 아시면 톡 해주세요. 톡 해주시고 자, 우리 애기들이 하는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 요거 너무 말랐죠. 물을 안 줘서. 요것도 이렇게 이쁘게 철학 느낌이 나요. 여기가 철학 엮인 느낌이 나요. 그치요? 물 좀 이제 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요것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첼시님이 이거 4개 주신 건데 요렇게 작아요. 언제 클까요? 양정임님 어서오세요. 최민종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최신님이 요거 아가들 립토스하고 요거 이름을 몰라요. 요거 주신 거예요.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 마디바 조금 색이 조금 며칠 빠졌네요. 밖에 내놔서 이뻤는데. 마디바 이쁘죠? 전부 전이 다 이쁘죠? 파란 것도 있는데 파란 것도 있어요. 파란 것도 많아요. 요거는 그 저기 다육집에서 조그만 거 주셨는데 이렇게 웃자랐어. 뿌리가 살짝 내린 거 4개 주신 건데 선물로 웃자랐어요. 물 안 줘도 웃자랐어요. 보세요. 저도 안 이쁜 거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지금 또 비도 맞히고 내놨어요. 뭐 웃자라면 목지라로 시키지요 뭐.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사랑임에 요거 아롱이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롱이맘님 고맙습니다. 제가 요 가까운 데 것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롱이맘님이 주신 거. 아이보리. 요거 1년 넘었어요. 색이 아까 들고 있는데 제가 비를 지금 마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쁘죠? 지금 분이 그때는 없어서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다 이쁘죠? 다 이뻐요. 자, 다 이뻐서 미치겠슈. 여러분들이 다 이뻐라 해주셔서. 그리고 요거 꽃 피고 있는 것 같죠? 김하옥. 김옥주님, 어서오세요. 꽃 피고 있는 거 맞아요, 전부자님?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꽃 피는 거 맞아요? 꽃 피는가 봐요. 김하옥. 개마옥.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내일 심든가 할게요. 요거는 요거 뭔지 아세요? 소속록이에요. 한엽이에요. 한엽. 이거를 언제부터 제가 키우고 싶었는데 이쁜 게 없었어요. 오로라도 심어야 되는데. 오로라 노블. 이쁜 것만, 이쁜 것만 있어요. 여러분, 방울복랑금 떨어지잖아요, 입장이. 그러면 다 덜어내시고, 그 밑에 마사만 까시고, 그 비빔밥 넣고, 사냐초를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라쿠사장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비법이에요. 다육암 앙떼맘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으면, 그리고 물에다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뿌리가 잘 난다고 해요. 그 습한 곳에다 놔두래요. 응달에. 그러면 잘 뿌리가 내리고 입장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네요. 여러분도 요거 참고하세요. 전부자 언니가 방울복랑금은 많이 키우시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입장이 다 떨어졌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가 또 있어요. 원종궁이 떨어진 거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잘 있어요. 여기 아가도 하나 나오는데 추워서 물을 안 줬는데 이제 줘야 되겠어요. 사냐초를 마사를 덜어내고 사냐초를 위에다 올렸답니다. 사냐초를 흙에다 섞어서 하면 애들이 뿌리도 잘 내린대요. 아셨죠? 후루룩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요거 라쿠분에다 옮겨 심었어요. 여기는 사냐초 속에 들었어요. 이쁘죠? 항진이 분에 있는 게 지금 원종 방, 저기, 방울 복랑금인데, 그게 지금 입장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 LED 등 밑에다가 놔둬서 그런데요. 그게 머리가 사람도 불 밑에 있으면 뜨겁잖아요. 방울 복랑금들도 불 밑에 있으면 뜨거워서 머리가 벗겨진대요. 그래서 입장이 떨어진 거래요. 아셨죠? 사냐초. 사냐초예요. 사냐초로 위에다가 심으세요. 그러면 뿌리가 잘 난대요. 흙에다 섞으셔도 되고요. 라쿠 사장님의 꿀팁이래요.
자, 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분갈이하고 뭐 저 혼자 떠들고 했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 루비도나? 루비도나. 저희 집 거는 제가 불 밑에 안 놔두고 밖에 안 놔둔 것들 몇 가지 한 20가지만 빼고 물이 잘 들어 있습니다. LED 등 밑에 있고 막 그래서 밖에 놔뒀다 LED 등 밑에 놓으면요. 얘들이 더 물이 잘 들더라고요. 어? 왜 그러지?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은 크로즈업 돼서 그런가? 이렇게. 이쁘죠?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 그대로 있어요. 이제 약 한 번을 써야 되겠죠? 까꿍아님 까꿍까꿍 까꿍아님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채워야 해서 실방을 켰어요. 저기 까꿍아님이 주신 거 여기 요거 오비프럼 맞죠? 라꼬 화분에다 심었어요. 손도 달달 떨면서. 요거 오비프럼 맞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다 심었는데요. 퍼플. 이쁘죠? 요게 앞에 게 브락테오슘이죠? 요거는 애플이에요? 이민?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주다육님도 까꿍아님 좋아한대요. 친하게 지내세요. 요거 심었고요. 까꿍아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몇 가지 빼고 다 라꾸예요. 요것도 라꾸. 여기다가 방울 복랑금 심었어요. 여기. 원종. 이쁘죠? 이민. 이민. 네, 알겠습니다. 이민. 요거는 풀분에 심었습니다. 저 창들을 거의 창, 여기다가 심으려고 해요. 창들은 여기가 자리도 많이 차지 않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어때요? 요거는 콩실님이 저한테 공구해 준 건데 애플민 라꾸 이쁘죠? 오늘은 모두 오셨네.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실속도 없고 그냥 분갈이만 했고 보여드리기만 했어요. 까꿍아님 요거 트럼서 보세요. Nice to meet you. 반갑습니다. 똘레미TV님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송나라 다육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유 실속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쁘지요? 진짜 이쁘죠? 또 있는데요. 퓨어로버가 어디 갔지? 아니 퓨어로버 말고 퓨어로버 말고 어디 갔니? 뭐지? 어메이징인가? 어메이징 어메이징 보여드려야지. 이게 어메이징인가? 퓨어러버 같기도 하고 어메이징인가? 왜 우짤라 그러지? 퓨어러버하고 틀린 건데? 어메이징 같아요. 물이 안 들었네. 두 개짜리 물 들었었는데 어디 가버렸네요? 요것도 라꾸 이쁘죠? 자랑질만 하는 거예요. 자랑질만 해요.
요거는 엘샤, 엘사. 낙구분이고, 이것도. 이거는 이름을 아직 써놓지를 못했네요. 뭐지요? 이쁘지요? 꽃이에요, 꽃. 짜잔! 고스티예요. 이제 물 줘야 돼요. 너무 이쁘지?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예쁘죠? 고양이는 누웠어요. 자, 이쁜 것만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쁜 거만. 아, 이게 저긴가 보다. 여기 퓨어러브가 여기 있는데. 2두짜리. 쌍두. 여기 퓨어러브 아니고 어메이징인가 봐요. 아무튼간. 이것도 그렇고. 자, 시인의 아틀레이님, 어서오세요. 다육 아망땜님 오셨죠?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요거 그때 이름을 까먹었어요. 에본인지. 네, 감사합니다. 정성숙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 시간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일 오래된 거 또 있긴 한데 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이시죠? 하월야. 이거 어때요? 하월야 이쁘지요? 이거 콩실님이 저한테 공부해 준 거예요. 제가 샀어요. 꾸미TV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구경만 시키는 거예요. 다 떠내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거 칠복수인데요. 하엽이 자꾸 저고 뿌리가 이렇게 내려서 다시 분갈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양이 부족한가 봐요. 하엽이 많이 졌어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요거 복 나오는 거래요. 복. 칠복수는 7가지 복이래요. 이쁘죠? 제가 이제 한 시간이 다 돼가서 아이고, 쏟았어요. 요런 거 뭘로가 제가 또 있죠? 합식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 물이 빨개요. 칠복수, 칠복수도 와 낙구다. 칠복수도 낙구예요. 전부자 언니가 스패너 하세요. 저기 5분만 하세요. 죄송합니다. 버릇없이 죄송해요. 여기 이쁜 거 이렇게 보세요. 거의 이제 한 시간만 하면은 거의 시간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되면은 내일 또 할게요. 오늘은 요게 진짜 이쁜 거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간이 안 되면 내일 또 할 테니까 모두 모두 오세요. 감사합니다. 트럼서예요. 블랙 다이아 보여드릴까요? 블랙 다이아. 이쁘죠? 그거 TV로 봤을 때보다 직접 보면 더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요거 미니벨금 전 부자님이 선물 주신 거 요거는 누디아 화분 이렇게 얘가 키가 커 갖고 눕혀야 보여요. 눕혀야지 예쁘죠. 아 근데 이거 라우치 꽃이 언제 피나요? 라우치 꽃이 언제 피나요? 예, 예 얼음땡 하고 있어요. 언제 피는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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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꺼야 되는데 어디로 꺼야 돼?